할렐루야 광야국제교회 빌리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저희 부흥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2월 25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랍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간증이 살아있는 그런 부흥회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며 다시 세우는 그런 부흥회입니다. 말씀을 인도하실 분은요, Total Restoration Ministry의 우리 앤토니 파리시 젊은 목사님인데 너무나 파워풀합니다. 그분을 모실 거고요. 또 Without Words Minister의 데일란 무어 흑인 목사님도 모시고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할 거고요. 그리고 더 은혜스러운 것은 세 명의 간증자를 모십니다. 한 분은 여자분이고 두 분은 남자분인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그들은 중독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길가에서 사는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여자분, 로리 이시라는 여자분은요,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너무나 자기 인생을 포기했길래 세 번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때 그는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런 간증을 가지고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는 그런 자매님도 오시고요. 또 두 명의 그동안의 중독자, 갱생활, 모든 것을 했지만 잡을 수 있고 내가 의존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두 형제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분들 중에서는 저는 영어가 안 돼서 못 가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도하는데 무슨 영어가 필요합니까?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자기 혼자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내세워서 구약 전체를 영어로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여하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을 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고 또 블레싱 해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초대하는 사람들은요, 알메니안 이란계 중독자들도 있고요, 또 히스패닉계 중독자들도 올 거고요. 또 그 중독자들이 못 올 때는 그 중독자들을 데리고 있는 그 마음 아픈 부모님들을 모실 거고요. 또 가족들도 모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wall, 바로 기도하는 prayers wall을 다시 중수하고 다시 고치며 다시 세우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싶으시죠? 영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같이 외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주소는 이 아래 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